그 우리 미인박복 이걸 바르게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미인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없거든. 응? 과거에는 꼭 미인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누구든지 미인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미인이 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미인이 되면. 미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내 실력을 갖추면 장점으로 우리가 뭐든지 와닿는데, 미인이 내 갖춤을 갖추지 않으면 아주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야 되는 게 미인이야. 내 인물이 있고 내가 가진 요런 그 미모 요런 것들은 하늘이 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 내가 갖추지 않아도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호하고 나를 데리고 가려 그러죠. 이제 특히 이제 여자들, 남자들이 잘생긴 미남이면 여자들이 줄을 서죠. 왜? 근데 여자들이 잘생기고 잘 이게 모양이 잘생기면 오행이 좋으면 남자들이 줄을 서요. 근데 줄을 서는데 어떻게 줄 서느냐? 맨몸으로 안 선다는 얘기예요. 내 집이 상류층이라든지. 또내 집이 이제 지위가 높다든지 아니면 내가 갖추는 돈이 많다든지 무언가를 끌이를 많이 이렇게 그 갖추어 놔놓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그 모시러 오는 거거든. 근데 못난 사람은 그 모시러 못 가요. 그 회사 공장에 다니고 이런 사람은 모시러 못 가고 먼 데서 보고 있어야 된다. 갖췄게도 못 와. 요만큼 이게 뭐냐면. 에너지가, 여기 우리 에너지 분배 원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대자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잘생기고 몸을 잘생기고 이 오행을 잘 만들어 놓는다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해갖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잘 그린 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똑같은 원리라고. 상품을 만들 때도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만들면은 이거는 그 굉장히 비싸게 치는 거거든. 그래서 미인 한 사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의 에너지를 그만큼씩 들어와가지고 미인을 생산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 오행을 조금씩 못나게 해야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한 사람에게 지금 보충을 시켜야 미인이 나와요. 대자연의 이 에너지, 분배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에 이 세상에 지금 미인을 몇 명을 만들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 것들을 지금 어느 만큼 지금 들어갖고 여기다 하는 거지. 에너지는 어떤 때가 되면 어떤 때그 에너지밖에 운용을 못 해요. 근데 분배 원칙이 간다고, 이제 이게. 근데 재주를 많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덩신 같은 사람도 만들어야 글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식인을 아주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희생을 지금 있어야만 이런 사람들을 지금 배출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이게.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한다든지 이럴 때 지식을 많이 갖추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 이런 원리들. 꼭 미인을 우리가 갖다 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를 풀면 이 대자연의 에너지 운용법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미인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힘 있는 사람들이 오죠. 와갖고, 이제 골 놓는다고 그래. 그 요새는, 그, 골 놓는데, 이렇게, 밖에들 전부 다 나온 사람들 중에서 먼저 골 놓잖아. 골 놓는데, 우리가 진짜 미인은 말이죠. 밖에 안 나오고, 벌써 점이 딱딱 찍혀요. 진짜 미인들은. 그렇게 그거 골라가고, 이런 거는 누가 하느냐 하면, 뚜가 하는 거라, 뚜. 사회 나오기 전에, 벌써 뚜가 딱 집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아주 힘 있는 사람들 집안, 요 이제 귀족 집안에 요렇게 해갖고 딱 벌써 찍어놔서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벌써 딱 찍는다고 이게. 그런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 이제 안 찝힌 거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이제 학교 마치고 뭐 이렇게 사회 나오면 이제 찝는다고 이게. 그래서 누구 내 팔을 보낸단 말이에요. 누구를 섭외해봐라.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찝는데 밖에 나오면은 이제 골라 잡아야 되니까 끼가 조금 더 있으면 유리한 거야. 요거는 1번, 그렇게 1번, 2번, 3번, 4번 미인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조건이. 그러니까 1번은 너가 집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벌써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가 골라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2번은 내가 그이 사회 조금 나오면서 뭔가 얼굴을 보여갖고 누구한테 찝혀야 되는 거고. 3번은 오해는 좀 있는데 무언가가 기운이 조금 떨어져. 떨어지니까 밖에 나와서 내가 끼를 조금 부려야 내가 두각대. 그럼 4번은 끼를 한 개만 부리가 나는데 두개좀 섞어 부려야지 조금 부각이 돼요. 근데 인간 경매장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세상은 우리가 바르게 풀어야 돼. 그래서 연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 오행은 가지고 있어도 직접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뭔가 끼를 갖다 더 섞어서 나와야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인연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잘 놀잖아요. 놀고 연기도 잘하고 뭐도 다 이렇게 오행도 이제 뭐 저만 하면 설만해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 왜 실패하냐? 왜 인생을 사는데 실패하냐? 뇌를 대부러 온 사람이 누구냐면 니를 영화배우로 저 영화를 만들어 갖고 니를 쳐다보려고 대부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화감독이 찝어야지. 응? 그러니까 영화감독이 찝어갖고 니를 올렸으니까 그거는 아니란 말이야. 아닌데 뇌를 대부러 온 사람은 너가 그렇게 나와서 끼를 부리고 하니까 내가 반했어. 내가 반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기업인 자제야. 앞으로 큰 기업을 이끌고 가야 될 제목으로 내가 성장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을 탐이 나니까 데리고 와서 집에다 마님으로 탁 자리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될줄 알았던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재밌죠. 만나서 처음에는 누구든지 그냥 재밌어. 그냥 깊은 이야기는 안 하고 끝에 것만 해도 되니까 지금은 통하는 것처럼 되지요, 이게. 근데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를 하느냐면 우리 사람이 만나고 나면요. 이거는 또 이제 연예인들 그쪽 부유층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지금 교육이야, 이게.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만나면요. 껍데기. 껍데기만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조사 까나온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서로가 물어가면서 서로가 좀 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밖에 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는 말이 되죠. 사람 사는 게 비슷비슷하지. 이렇게 좀 말을 하니까 통하는 겁니다. 학교도 비슷비슷하게 나왔지. 내가 뭐 왕족도 아닌데다가 그뭐 학교 하부도 같이 나왔고 이러면 통해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 깊이 거를 묻습니다. 조금 깊이. 시간이 또 가면은 또 조금 깊이 거를 우리가 알라 그래. 또 시간이 가면 조금 더 깊이 거. 시간이 가면 조금 더 깊이 거. 요렇게 해갖고 서로가 내면을 조사하기 시작을 해요. 대화라는 자체가 오늘의 대화 틀리고, 한달 후의 대화 틀리고, 1년 후의 대화가 우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 부부들이 지금 우리 부부 싸움이 나는 바로 요것들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결혼한다고 좋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뭐 10년 가니까 10년 만에 대화하니까 이때는 뭔가 속에 거는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이때 이제 트러블이 나는 거죠.
그럼 내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미인 같으면요, 아주 진짜로 지도자급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 자제라든지 앞으로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탐을 내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게 한 쌍이 됐는데 이제 한 쌍이 됐으면 이 사람이 내조가 돼줘야 돼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애 낳아주려고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애를 놓는 거는 30%밖에 차지를 안 해. 응? 이건 기본 활동이라고, 기본 활동. 그리고 30%는 대자연이 너를 보호하사. 응? 여기 이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사인 거라. 근데 40%는 내 몫을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내 몫을 살 때 음양의 위치가 필요해서, 음이 할 일이 있고 양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인생을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자식 놓는 거는 30%밖에 안 돼요. 역할 자체가. 지금 현재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지금 오늘날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년 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대 우리는 내 인생을 40%를 살아야 되고 인연법으로 자식과 내 가족들의 할 일이 있어 30%가 있고 대자연의 원재가 또 30%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복합적으로 우리는 해결을 하고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짝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라고. 짝을 만나갖고 서로가 할 일을 바르게 잘하면요, 내 인생을 모지랖 없이 멋지게 살고 가. 남자는 무엇을 하느냐면 무언가를 일으켜놓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갖추는 건 남자가 하지만 갖추어 놓은 다음에 운용은 여자가 안 하면 이 운용이 안 돼요. 이 원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왜 막혔는지 이 원리까지 여기서 나와요. 남자는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힘을 갖추어 놓으면 이 힘이 어느 정도 양이 딱 되면 그때는 여자가 이걸 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조가 필요하거든요. 잘 운용한다는 거죠. 이러한 아주 그 운용을 할 때는 상세한 아내의 아주 섬세하게 만지가지고 이 가지고 가야 운용이 되는 겁니다. 힘을 갖추는 데는 그냥 밀어붙여도 갖출 수 있는데 운용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망하거든요. 갖춰놓은 힘이 잘못 쓰이게 되면 아주 이것이 엄청나게 내한테 나쁜 연장도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운용을 잘못하면. 그런데 이걸 운용을 지혜롭게 운용을 하는 이런 원리를 안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힘이 70%가 필요하고 그때 내 힘이 30%가 딱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3대 7의 법칙. 운용은 여자가 70% 힘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여자들이 다 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중지대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왜 그러면 여자들이 힘을 발휘를 못하고 이 일을 못 낸 거냐? 이제 미인 박봉 나옵니다, 이게.